같이 막공이네요. 저희가 총 몇 회차였죠? 104회. 104회차네. 오늘 이렇게 104회째를 맞이하는 막공에도 정말 이렇게 뜨겁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한 명 한 명 막공 소감 들어볼게요. 누구부터 할까? 막내부터 할까?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정말 힘든 시국인데 BT를 보러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항상 무대 뒤에서 그리고 더 위에서 원캐스팅으로 늘 저희가 최상의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. 인혁이랑 캐릭터를 정말 힘들게 잘 해보고 싶었는데 큰 도전이었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무대에서 도와주신 형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비스티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비스티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승우역의 구준모입니다. 이게 참 아까 공연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 마지막 공연이니까 뭔가 실감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건지 이게 무뎌지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무뎌지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 네, 뭐 어찌됐건 계속 이전에도 다른 배우분들이 다 얘기하셨을 테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진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 역시도 비스티를 통해서 뭐 다른 작품도 똑같지만 비스티를 통해서 워낙 또 여기 형님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너무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너무 제가 조금 귀찮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에도 다 받아주신 스태프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,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비스티를 하면서 또 많이 배워가고 제 속으로는 한 단계 또 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네, 거두절미하고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극장 혹은 또 어딘가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알렉스 역할을 맡았던 안창용입니다. 일단 이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에 극장을 으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올해 공연을 하면서는 뭐 항상 관객분들이 누군가가 위로를 받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이번 연도의 공연은 제가 오히려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공연을 한 해 한 해 하면서도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호흡하는 배우, 스태프 전부 다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또 매번 무대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또 무사히 공연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. 아프지 않고 우리도 건강하게 공연을 끝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이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감성배우 박규환입니다. 마지막에 왔습니다. 네, 사실 항상 개인적으로 처음 첫 공연날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공연날 어떤 표정을 제가 하고 있고 또 관객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런 게 항상 저는 궁금하고 또 그 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아무튼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공연 시작할 때는 절반도 아니었죠 당시에 아무튼 절반 정도 이렇게 관객분들 함께 해주시고 시작해서 중간에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그리고
많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좀 제한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공연을 함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번에 비스티의 준호라는 역할을 처음에 맡아서 하게 되면서 사실 아마 모두가 각자의 캐릭터에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야말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살아온 삶과 조금 달라서 좀 상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두려웠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또 함께 지금 안 계시지만 또 우리 정민이 형 함께 공연을 만들어주셨던 정민이 형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공연을 마무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었습니다. 저한테도 개인적으로. 하지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연기를 조금 해보자 그리고 더 자신감을 갖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주변에서 워낙 또 우리 동료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저를 에이스로 잘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무쪼록 행복하시고요. 그리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날이 또 오시면서 또 볼 날이 있을 테니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환한 모습을 그리고 또 우리의 함성과 또 여러분의 함성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리고 저는 막공 때 좀 말이 좀 많아요. 네, 말 많이 할게요. 네. 우선은 또 이런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뮤지컬 비스티를 다시 또 이렇게 잘 올릴 수 있도록 또 힘써주신 우리 네오 프로덕션 또 이현재 대표님, 이성진 대표님 그리고 사랑하는 네오 식구들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작품의 또 선장이신 이성원 연출님 저희가 이제 초연을 거치고 트라이아웃과 본공연과 지금까지 거의 네 번째 시즌을 지금 맞이하는 건데 두 번째 시즌부터 저희 작품을 또 이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또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 작품이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. 연출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정 조 연출님도 너무 수고 많았고 그리고 또 음악이 이번에 추가가도 됐어요. 그래서 작곡가님도 새롭게 또 멋진 곡 만들어주셔가지고 네, 홍정희 작곡가님 감사드리고 또 그 음악 또 배우들에 맞게 또 여러가지 많은 코칭을 해준 또 우리 음악감독 세영이 그리고 경미 조감독 경미 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고 또 저희가 예전 시즌 거 썼던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선이 많이 바뀌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관객과 그렇게 레슨 장면에서 실제로 초이스도 하시고 이런 장면이 계속 있었었는데 이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선이나 어떤 안무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사실 대공사를 했단 말이에요. 무사히도 다행히 작품의 잘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동선과 안무적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준 성경이 안무감독님 너무 수고 많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매일, 네,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, 상주 스태프들이 제일 고생이 많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도 그렇고. 저희 콘솔 3인방 있는데, 음악도 잘 틀어주는 성임이 고맙고, 도시의 불빛 잘 비춰주는 우리 지우 고맙고, 또 우리 또 뮤지컬 음향 아니겠습니까? 또 음향 잘 잡아주는 우리 차차 감독님, 네,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의상팀도 항상 상주에 있어요. 저희 배우들이 많잖아요. 저희 의상 늘 가려주고 늘 옷 깨끗하게 또 정리해주는 우리 다솜이, 윤정이 또 우리 나래쌤 너무 고맙고 우리 얼굴도 이쁘게 꽃단장해주는 우리 유진쌤 네, 너무 고맙고 그리고 늘 그
이 작품의 전체적인 또 대소사를 다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제작감독 소윤이 너무 고생 많았고 늘 촉촉하게 우리의 생수를 떠다줘서 목이 늘 촉촉하게 지켜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무대감독님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. 저희가 아시다시피 무대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다음 공연할 때 이거 준비 어떻게 하겠어요?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보통 2회 때는 뭐 밥도 못 먹는 거는 다반사고 늘 뭐 다음날 공연 세팅할 때도 가장 먼저 일찍 와서 가장 늦게 가는 또 기쁜 무대감독님 너무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늘 저기서 또 저쪽에서 이렇게 또 스콘 극장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우리 오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공연 매번 보기 힘드시죠? 네, 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늘, 네, 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. 네, 너무 고맙고, 아, 빼먹은 사람 없지? 생각해봐, 좋대. 빼먹으면 잠이 안 온다. 혹시 생각나는 것 같지? 그죠? 아, 네네, 그렇습니다. 아레트 감독님. 우리 은서, 우리 팀의 막내 은서. 은서야, 잊지 않았어. 저희 마이크 채워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늘 또 딱 맞게 네, 잘 채워주고 늘 마이크 팩도 잘 세척해주고 은서 너무 고생 많았어. 막내인데 아주 내가 당찼어요. 고맙고 자, 다 얘기했죠. 우리 상주 스태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을 제일 늦게 얘기하고 싶었어요. 다 했던 말이지만 아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공연을 즐기러 오는 것 이외에 책임감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와주셔가지고 공연을 관람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뮤지컬 비스티 역할, 재현 역할 하면서 늘 행복했어요. 뭐 언제 우리는 또 앞날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게 될지 뭐 못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아무튼 이번 시즌 할 동안은 공연이 서기 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. 모두가 정말 갈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너무 수고 많았고 모든 캐스트의 모든 배우들 너무 수고 많았고 이런 보석 같은 배우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 뮤지컬 비스티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요. 아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계획했던 거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남은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. 또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떠한 극장과 혹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한 주원 잊어야 한다
지워야 한다.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없다면 지워질 것들을 지워질 것들을 지워야 한다. 지워야 한다. 지워지는 순간을 견딜 수 없다면